네, 이제 개인들도 돈만 되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께서도 6G와 실전 우주 시대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진그룹 회장과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우주 여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25만 달러 있으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언제 한번 가야죠? 아니요. 죽으러 가긴 싫고요. 앨런 머스크가 2만 명 정도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죽는 사람은 영광으로 생각할 거라고. 아, 그럼 일론 머스크 쪽의 입장이시군요. 네. 저는 꿈을 먹고 사는 게 제프 베이조스의 입장으로. 네, 베이조스가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아, 진짜 소장님. 아, 진짜요? 둘이. 아, 물론 그렇습니다.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자, 우주 여행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네. 있고 아닌 시각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방송용으로 좀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6G 관련 모멘텀으로 이제 우주 시대를 네. 여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텐데. 네. 소장님, 그런데 지금 6G는커녕 5G도 제대로 안 터지는데 네. 저희가 6G 시대를 준비해야겠습니까? 안 터지고 승질이 나야 주가가 가요. 아, 주가도 승질이 나 있다고요? 아니요. 안 터지고 승질이 날수록 산업이 커져요. 오. 네. 잘 되고 안착되면 성숙 산업으로 접어들고요. 안 되고 안 터지고 사람들이 짜증내면은 그 산업이 터지고 주가가 올라요. 그만큼 그 반대로 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경기가 얘기인가요? 어렵고 내 주머니는 탈탈 털려서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할 때 주가가 오르지 내 삶이 나아졌을 때 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그게 논리거든요. 기지국이 잘 터지고 이러면 이미 다 간 상태. 제가 그 반대로 짜증나고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쏟아붓겠죠. 그렇죠? 그거 완전히 반대로 내 실생활과 주가는 괴리감이 엄청나요. 뭔가 고난 속에 예. 그 뭐랄까 꽃이 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뭔가 개선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것보다는 아니면 주가가 선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5G가 잘 터지고 일상생활 속에 다 젖어든 상태에서는 이미 주가는 100배 정도 오른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네. 오늘 아침 나온 소식 보니까 LG유 플러스도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했고 KT도 이제 7월부터 5G망으로만 서비스를 실시한대요. 네. SKT와 LG유 플러스는 그래서 아직 이게 아닙니다만. 5G 정말 안 되면 네. 5G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관련 주식을요? 아, 5G 자체를? 5G를 버리고 6G로 버리고 바로 갈 수도 바로 있어요. 넘어간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하는 제가 실전 우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뭐 그런 거 나눠본 건데 싸움 중에서도 뭐 가르치는 싸움이 있고 실전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잖아요. 이건 약간 실전 우주 산업이거든요. 이거는. 우주 여행 가는 거는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 지금 가시는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다음 달에 우주선 타고 출발하시는 분 계세요? 아 저기 아 정말 있을 수도 저기가 있는데 저기가 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방송을.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유튜브로 그럼요. 디카프리오 600명. 형님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네. Please, 댓글 please 디카프리오.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없다고 쳤을 때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거는 네. 통신 쪽이거든요. 통신. 그래서 스타링크 사업이 그거예요. 네. 촘촘하게 다 박아가지고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5G 안 된다고 치고 4G도 안 터지는 도서상간지방 많잖아요. 그 통신사에 전화하면 아 거기는 새 집밖에 안 사셔서 저희가 기지국을 설치해드리기가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것도 저궤도에. 뭐냐면 스타링크가 지금 다 먹었거든요. 원래는 저궤도는 원래는 한 넓게 잡아서 100km에서 3000km 그 사이인데 그 앨런 머스크가 550km 그쯤에다가 자기가 다 먹었어요. 이미 스타링크가 선점을 했어요. 그 왜 550km냐면 그걸 하고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우주 쓰레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대기권에 진입하면 다 타서 없어져요. 그게 550km 정도예요. 지상에서 550km. 그거를 스타링크가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기 먹은 이유는 도서 산간지방에서도
지상의 기지국을 못 가는 지역도 인공위성을 거기 하늘에 띄워놓으면은 거기서도 잘 터져요. 그래서 이게 실전 우주다. 실전 우주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초소형 위성 산업에 관심이 많은 거군요. 이거 되면 5G 안 터지는 거 필요 없다. 5G 안 터져. 바로 6G로 넘어가. 바로 6G로 넘어가면서 5G 주식들은 약간 눌리겠죠 이제. 5G 주식과 6G 주식이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지상에서 운영하는 거고 4G, 5G, 3G는 지상에서 하는 거고 이건 우주에다가 하는 거예요. 우주에다. 여기에 초소형 위성이 필요하거든요. 큰 게 필요가 없고 초소형 위성이 딱 이 노트북에 끄임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띄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내놓고 지금 계속 하잖아요. 이게 6월 18일 날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 초소형 위성의 정책적 정의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군집 운용을 통해 군집 운용이니까 모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촘촘히 하늘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성 또는 실시간성 어쨌든 뭐 이러고 하고 큐브 위성이라고도 불린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큐브처럼. 그리고 통상적으로 100kg급 이하. 그렇죠? 씨름 선수보다 안 나가 무게가. 씨름 선수. 아, 100kg. 그렇죠. 백두급 씨름 선수보다 안 나가요. 맞죠? 진짜 가볍고 작네요. 가벼워. 이런 거를 엄청나게 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링크가 제일 앞서 있고 미국에.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 또 이걸 하고 있어. 이걸 하려고 해요. 네. 지금. 그래서 스타링크가 550km대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영국의 원앱은 거기다 하면 이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1000km 이상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부딪힐 수 있습니까? 무슨 하늘 위에 스타벅스입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100m. 거리 제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6G. 예. 아. 6G는 이제 위에서 하늘 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의선 회장이 뭐 곧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하늘을 나는 위성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에서 그 통신을 제대로 하려면 지상에서 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쓸 수가 있고 드론 뭐 이런 것들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매개체들 갑자기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희가 택시 지금 택시 부르잖아요 모바일 앱으로 마치 전용기를 앱으로 불러가지고 와서 저를 태우고 전용 비행기가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 그런 상상을 잠시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세상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때 통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상에 있는 기지국으로 통신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의 그 중요도가 계속 올라가고 6G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G가 아무리 욕을 먹고 이래도 그러면 이제 6G로 넘어갈 수 있어 바로. 그래서 이게 우주 산업과 바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우주 여행은 사실 공상과학 영화 같아 아직도. 근데 이 초소형 위성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지금. 실생활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주식은 미리 움직이거든요. 5G 주식 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지금 HFR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이번 연도에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 미리 올랐어요. 미리. 그러면 미리 이제 5G 시대로 넘어서서 6G 그리고 6G를 넘어서서 우주 시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소장님께서는 어느 기업에서 찾고 계세요? 네, AP 위성하고 세트레가이인데 AP 위성과 세트레가이 이게 왜 지금 타이밍이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버진 갤럭틱이 5% 정도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40%가 올랐거든요, 어제. 버진 갤럭틱이? 그렇죠. 근데 버진 갤럭틱은 우주 여행인데 우주 관광한다고 했으니까 우주 관련주가 이렇게 되면은 안 뜰 수가 없어요. 이게 40% 저렇게 세게 올라버리면은 이거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우주 관련주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주 여행을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우주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지금 AP 위성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소장님 AP 위성 차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 똑같아요. 2021년 2월 달에 달렸잖아요. 경주마 생각을 또 하면 돼요. 경주마가 이렇게 달렸을 때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쉰 다음에 다 모아놓고 다시 이동평균선을 모아놓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신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아, 이격도를 좁혀놨죠, 지금. 좁혀놨어요? 예. 일봉하고 주봉상에서 이격도를 다 좁혀놓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6G 핵심 기술용 3차원 공간 위성통신 신기술 개발 및 3차원 공간 이동통신 기술 개발 사업의 정부 과제에서 세트라가 AP성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상 이동통신 중심인 5G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6G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도 10km 이내에 전 지구 어디서나 기가급 서비스 네. 제공을 하는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단말기용 모뎀 요거를 3년 동안 개발하는 게 아까 그 사업이에요. 근데 AP성이 위성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개발을 할 건데 이 모뎀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6G 사업이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버진 갤럭틱이 40% 가까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은 상한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성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40% 정도가 올랐다는 거는 예, 지금 굉장히 뭔가 우주항공에 다시 지금 성장주로 다시 오잖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그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네네. 철강이나 조선이나 해운이 좀 눌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다시 날뛰잖아요. 이건 지금 성장주의 모멘텀이 다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 좀 먼 미래의 것을 땡겨와서 올라가는 기업들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 주요 뉴스로 버진 갤럭틱 우주관광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AP 위성은 대표적인 품절주 아닙니까? 대주주 비율이 거의 55%예요. 유통 물량이 46%. 네. 거래가 적어요. 아, 거래가 적다고요? 그럼 더 날아갈 확률은 높겠죠? 그래서 그만큼 떨어질 확률도 높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모멘텀이 세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이게 원래 10개월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0개월 전에 오지를 않았고요. 세트레가이는 10개월 전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이게? 세트레가이요? 네, 세트레가이는 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뭐가 더 거의 다 온 거죠? 10개월 전에 거의 다 왔는데 AP위성은 너무 세서 네. 10개월 전에 안 닿고 올라버린 거고 네네. 이거는 그래서 20주선에서 오른 거예요. 20주선에서 오른 거고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선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건 20주선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10개월 선 근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도 다 이래요. 다른 것도. 보세요. 인텔리안테크 10개월 선이에요. 10개월 선. 자, 이거 인텔리안테크는 어떤 종목이에요? 인텔리안테크 아까 말한 영국의 원앱, 네, 미국의 네. 스타링크가 550km, 지상에서 550km에 이미 선점을 해서 네. 영국의 원앱은 1000km를 지금 그 저기로 깔고 있거든요. 깔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안테나 1위예요. 근데 얘네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해상용 안테나가 원래는 안테나가 딱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조금만 빗나가면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요. 배에서. 크루즈선이나 이런 뭐 유조선에서 끊겨요. 근데 인텔리안테크의 기술은 안테나가 조금 빗나가도 인터넷이 잘 잡히고 고르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원앱이 그 기술력을 인정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국의 원앱이 스타링크에 이어서 저기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싹 다 깐다. 네. 그럼 그때 해상용 안테나에서 그 구현했던 그 기술을 이제 우주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안테나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저기고요. 인텔리안테크고요. 세트레가이는 관측 카메라의 기술이 있어요. 네. 사실. 네. 한화가 인수했잖아요. 예. 한화 시스템은 이 그 동체를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세트레가이는 관측 카메라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얘네가 개발 완료 앞둔 게 뭐냐면 0.3m급 보유한 0.3m급 기상 관측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위성 스페이스 IT예요. 이게 뭐냐면 0.3m면 뭐냐면 0.3m가 몇 cm인가요? 30cm. 맞죠? 30cm죠. 맞나요? 네. 30cm짜리를 적외도 있죠, 아까. 네. 550km에서 1000km에서 30cm를 찍을 수 있는데 30cm가 어느 정도냐면 야구장에 있는 홈플레이트. 한 이 정도 되죠. 야구장에 있는 홈플레이트가 40cm 정도 돼요. 네. 550km에서 1000km에서 위에서 내려다 찍었는데 야구장 홈플레이트보다 작은 게 정확하게 찍혀요. 그 정도의 해상도.
세트라가 있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많아지면,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 많아지면 아까 통신 위성도 쏘지만 기상 관측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사 관찰 위성들 이런 것도 다 저궤도에서 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의 핵 움직이는 그 뭐 트럭까지 다 찍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기상 관측으로 변화 그리고 뭐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가. 아, 네. 매장이 요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네. 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예.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예.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AP 위성은 통신 단말기용 모뎀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네.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관측 위성의 카메라가 초고해상도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는 안테나,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안테나 기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저궤도에서 돌아가는 위성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6G를 구현하기 위한 모뎀,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3세트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세트 같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움직이면. 우리나라의 버진 갤럭틱처럼 우주 여행하는 업체는 없는데 네. 우주 여행이 뜬다는 거는 네. 그만큼 기술력이 발달이 되고 그쵸. 우주 산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접근하는 거는 저궤도 위성 산업, 네. 뭐 기상 관측, 아까 전에 빅데이터, 네. 아니면 군사 위성, 예. 뭐 6G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실전 우주에서 실전 우주 산업에 강하다. 그러니까 뭐 그거 우주 여행 가시는 분은 그것도 실전이겠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건 약간 공상 우주 산업인 것 같고 이건 실전 우주 산업에 강한 거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공상이라고 하세요? 이미 현실화 됐는데. 근데 가는 사람이 단지 저... 전 세계 1%도 안 되잖아요.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미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늘 해야죠. 아 이게 그렇죠? 예? 미국 투자 시장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주식에 대한 어떤 네. 커다란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우리도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자는 얘기죠. 주식시장은 네. 꿈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6G나 기상관측은 네. 우리 일반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맨날 지금 장마철 예보 틀려가지고 난리인데 그걸로 좀 더 구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네. 조사를 해서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6G가 잘 되면 5G에 열받아 있던 사람들이 물론 단말기를 또 6G로 교체해야 되긴 하겠지만 예. 좀 더 빠른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실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AP 위성, 세트리가이,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까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매력이 세 종목 모두 네.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급성장하고 급등하는 주식은 10개월 선에서 기회가 한 번 더 와요. 저번에 그 하나솔루션도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 오르진 않았는데 지금 10개월 선에 계속 있잖아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그렇죠? 지금 삼강 MNT도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삼강 MNT, 하나솔루션, 뭐 인텔리안 테크, 세트레가이 전부 다 10개월 선이거든요. 이 급등하는 주식은 처음에 10개월 선에 닿았을 때 그때 다시 기회가 한번 와요. 지금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두 번째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제일 빠르게 오른 건 AP위성이에요. 먼저 올랐고 왜냐하면 밑에서 처음에 오를 때도 가장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탄력 있게 움직이죠.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AP위성 하시는 거고 네. 아니신 분들은 10개월 선 근처에서 다른 그 우주산업 관련주를 대기하면서 적립식으로 여기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다가 한 방에 터질 때 수익 실현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6G와 개화하는 실전 우주시대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